애완동물 아니죠. 반려동물이죠. 이 용어에 대한 이야기지요. 네. 애완동물이라는 말과 반려동물이란 말은 큰 차이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려동물이란 말을 쓰는 건데 사실 애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가 즐기기 위한 소유물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나의 부속물인 거고 내가 즐겁지 않고 혹은 실증이 나거나 사정이 생기면 버리거나 교체할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반려는 반려의 개념이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마음을 의지하고 정서적으로 교감을 그렇게 갖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는 상호관계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외국의 경우에는 정말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럼 네. 그 개랑 주인이 닮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스타일도 그렇고 어떤 그 교감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네. 그런 케이스도 많죠. 심지어는 뭐 외모도 닮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질병도 닮아요. 생활 환경이나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프랑스 가서 놀란 거가 길거리 옆에요. 네. 쭉 개들을 끌고 와가지고 볼일을 보게 다 막 쳐지잖아요. 시간이 되면 물이 쫙 나와서 쫙 훑고 지나가요. 근데 이게 개를 네.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우리 애기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내 강아지. 그리고 자식한테도 내 강아지란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만큼 진짜 반려라는 건 서로 교감하면서 정을 주고받는 진짜 동등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쓰는 단어가 있네요. 우리가 개의 주인이 아니라 개 보호자. 우리가 우리 아들, 딸의 주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들 미성년 아들, 딸의 보호자인 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군요. 제가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나 동물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람 아이를 입양하는 것보다 동물 한 마리를 키우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일단 동물은 말이 안 통해요. 그치. 동물은 몸짓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맞아요. 하고 우리는 음성 언어로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람은 동물의 말을 자꾸 말은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몸짓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죠. 개는 인간의 언어를 듣는데 그렇죠. 인간은 수백 맞아.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개 언어를 이해조차 하려고 안 네. 우리 어렸을 적 개가 한글 읽는 것도 많이 봤는데. 아이고. 개 그러면은 네. 막 뛰어가서 개. 실제로 그들이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는다면서요. 해석하고. 네, 그렇죠. 그만큼 노력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다른 존재인데 그런 게 하는 능력자들인 거죠. 사람도 노력을 해야겠네. 네. 반려동물 키우시기 전에 이것만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수명은 100세고요. 반려동물의 수명은 15에서 20세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개의 나이에 7을 곱해서 뭐 네. 사람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제가 새삼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 과정이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라면 동물은 15년에서 길어야 20년 정도예요. 굉장히 짧거든요. 어리고 어느 동물이나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은 다 어리고 젊을 때 귀엽고 예쁘죠. 네.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15년을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5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아프거나 혹은 늙거나 해서 어린 아기를 키울 거라고 생각하고 동물을 들였다가 이렇게 병든 노인을 모시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아니,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두 달이니까 성견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 커져가지고 당황스러웠던 게 연종에 따라 어릴 때 작은 강아지를 드리고 싶었는데 금세 너무 커져서 가버려서. 당황하기도 하겠네요. 근데 네. 생애 주기가 짧기 때문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네요. 훨씬 예쁘고 귀여운 건 진짜 잠깐이에요. 눈도 하얗게 되고 털도 다 빠지고 입에서 냄새도 나고 병도 많고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라 그걸 각오하지 않으시면 아예 안 키우시는 게 낫죠. 사람도 노인성 질환이 있듯이 네. 개도 노견성 질환이 이제 10년 지나면 다 생긴다 네. 이런 네. 얘기죠. 평생 약 먹어요. 혈압이야, 호르몬이야. 10년이 아니죠. 얼마 안 걸리고 그 친구들한테 사실 뭐 동물병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돈과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도 네. 맞습니다. 이 정도 각오를 네. 갖지 않는 한 섣불리 키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박 선생님의 네. 주장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젖먹이 시절 엄마의 품을 떠나온 아픔은 평생 갑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왜 사람도
일찍 갓난아기 때 엄마 품을 떠나면 분리불안이 있다고 하거든요. 동물도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분리불안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그 반려묘나 반려견이나 모두 생후 8주 이전에 그러니까 두 달 되기 전부터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어야 아이들이 세상은 요거 요거 요거가 안심이 되는 것들이야 이러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이 일찍 경매장으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분리돼서 샵에 가거나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눈을 뜨자마자 접한 세상은 다 불안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옮기고 또 얘 귀엽네, 얘는 뭐 어떠네 뭐 이러면서 들었다 아이고. 놨다 하면서 아이들이 큰 저항은 하지 않지만 그 불안함을 내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집에 오면 사람이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계속 치대요. 불안하니까. 짖기도 하고. 네. 자꾸 보채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런 분리불안이 있다는 걸 알고 뭔가 꾸준히 인내하고 신뢰를 쌓고 그 육아를 해줘야 되는데 얘 왜 이래 귀찮아 이러면서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뭐 이렇게 하게 되는 혼내기부터 하죠. 그럼 점점점 이제 서로 상처가 되죠. 그러면 내 집에 내가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아서 주변 지인에게 분양을 할 때도 한 석 달 정도는 어미 옆에 뒀다가 그렇죠. 그것도 왕래를 할 수 있는 가까운 집에 분양을 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러면 너무너무 좋고요. 이게 생각할수록 뭔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